26장입니다. 자유왈 사군 삭이면 사요구이요 붕우 삭이면 사소인이라. 자유가 말하기를 사자는 섬길 사자예요. 임금 섬기기를 자주 하다 보면 사요구이요 이것이 욕됨이 되고. 근데 자주 한다는 건 뭘 할까요? 임금 섬길 때 자주 간을 한다면 그 간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바로 역적으로 모이는 거죠. 붕우 사귀면 친구지간에는 자주 하는 게 뭐죠? 충고지요. 친구지간에 자주 충고를 하다 보면 이것이 친구와 소원해지게 될 것이다. 멀어지게 될 것이다. 정자왈 삭은 번삭야라. 정자가 말하기를 삭이라는 것은 자주 번자와 자주 삭자 즉 자주라는 말이다. 호시왈 사군의 간 불행이면 즉 단거요. 호시가 말하기를 임금을 섬길 때에 간하는 것이 행해지지 않으면 즉 간하는 것을 받아주시지 않으면 즉 단거요 곧 마땅히 떠나가야 할 것이고 도우의 선불납이면 친구를 인도함에 선불납 좋은 것을 즉 바른 말 옳은 말 이런 선을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면 즉 당진이 곧 마땅히 그쳐야 할지니 지어 번독이면 이거 번은 번거롭고 독은 이게 그 더럽힐 독이거든. 번독이라는 것은 자주 해서 그 말이 잔소리로 들리거나 이렇게 되는 게 번독이죠. 번독에 이르르게 되면 즉 언자 경하고 그러다 보면 말하는 사람은 가볍게 취급을 당하고 청자 염이라 듣는 사람들은 또 그것을 염증을 느끼게 될 것이다. 그는 바로 잔소리라고 하겠죠. 시로 이러다 이렇기 때문에 구영이 반육하고 영화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도리어 욕됨이 되고 임금한테 잘 받아들여가지고 출세를 한다는 건 뭐예요? 영화를 구하는 건데 그것이 도리어 욕됨이 돼서 심지어는 귀향도 가고 때로는 죽음도 당하잖아. 구친이 반소야라. 친구지간에 더욱더 친하기를 구하지만 도리어 멀어지게 될 것이다. 범시왈 군신 붕우는 개이의 합고로 요 말이 이제 핵심이죠. 범씨가 말하기를 임금과 신하 그 다음에 친구지간에는 다 의로서 만났기 때문에 의로서 합해졌기 때문에 기사 동료라 그 일이 같더라 이거죠. 한번 읽어볼까요? 자유왈 사군 사귀면 사요구이요 붕우 사귀면 사수인이라. 정자왈 사근 번사겨라. 호시왈 사군의 간 불행이면 즉 단거유 도우의 선 불납이면 즉 당진이 지어 번독이면 즉 언제 경하고 정제염의랍 시로 구영이 반요기요 구친이 반소야람 범시왈 군신 붕우는 개의 합고로 기사통야람.
Thank you.